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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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모처럼 주말이라서 낮잠 자려고 했는데. 아유, 오늘 어머님 식당 하루만 도와주기로 했잖아요. 아 빨리 일어나요. 아 맞다. 아 오늘 우리 엄마가 도와달라고 했었지. 아 그래요. 귀찮아도 그렇지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어떡해. 얘들아 언제 내려와? 가요. 가요. 아휴 그래. 아휴 가기 싫은데. 아휴 그래 일단 식당으로 가자 얘들아. 제발. 가자. 아 빨리 나와요. 아휴 귀찮아 귀찮아. 아휴 얘들아 날에도. 거의 다 왔다. 아 언니 너무 춥다. 여기야. 우리 엄마가 하는 가게가. 할머니. 귀찮다 귀찮아. 할머니. 어머니. 할머니.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 그래 어서 와. 아유 안 도와줘도 된다니까. 아유 그래도 허리가 편찮으시다면서요. 에 당연히 와야죠 어머니. 아이 그러니까 일하지 말고 며칠 쉬라니까. 아유. 아유, 일을 쉬면 어떡해. 어쨌든 여매나, 그리고 미호, 그리고 우리 리아랑 요루루 할머니 식당 좀 잘 봐줘. 알았지? 네, 그래.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어머니. 아, 들어가세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해볼게. 아, 붙지 마세요, 할머니. 버티세요, 할머니. 그래. 아이고. 일단 우리가 한다고 하긴 했는데 이제 뭘부터 하면 좋지? 나 일단 주방 좀 내가 살펴볼게. 아 뭐부터 하지 이거? 어휴 엄마가 여기다가 요리 레시피를 적어놨네. 이거 보고 요리하면 되겠다. 국수 뭐 다 적혀있네. 자 얘들아 너네들이 할 게 있어. 요리를 하려면 말이야 이 안에 있는 양파 있지? 양파를 까야 돼. 양파 까? 예, 양파 까기 싫은데. 양파 싫은데. 양파 까야 돼. 이거 빨리 까야지. 양파 왜 해야 되는데요? 이 녀석이 빨리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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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네. 리아야, 아빠 말 안 들으면 너도 까버린다. 근데 그거 까면 눈 아플 텐데. 눈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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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양파 까니까. 어? 어? 전화가 왔네. 여보 잠깐만 나 전화 좀 받을게요. 아 네 여보세요? 아 네 선생님. 아 맞다. 아 네네 걱정 마세요. 애들이랑 다녀올게요. 아 네네 수고하세요. 응? 아 무슨 전화인데 어딜 가? 그리고? 아유 내 정신 좀 봐. 오늘 애들이랑 체험학습 갔다 와야 되는데 그걸 깜빡했네. 맞아 맞아 맞아. 뭐? 아유 어쩔 수 없죠 여보. 저 애들이랑 잠깐 여기 근처에 있는 체험학습장 가서 금방 둘러보고 올게요. 몇 시간 안 걸려요. 아유 그때까지 나 혼자 가게를 어떻게 봐 여보. 없는데 뭐 어때요? 금방 다녀올게요. 알았죠? 아 알았어. 그 대신 빨리 와야 된다. 알았어 알았어. 얘들아 가자 가자, 가자. 아빠 안녕. 아 어쩔 수 없지 방학 숙제라는데. 아 다행이다 그래도 가게에 손님이 없어서. 어? 아 어서오세요. 일단 두 분 여기 옆에서 손 소독 좀 하시고요. 네. 우리 자기 내가 발라줄게. 일리 손 좀 줘봐. 아 부끄럽게 왜 이럴까. 아, 손 줘봐 손 줘봐. 아유 손이 왜 이렇게 부드러워. 아유 그렇지. 부드러운 거야 자기. 누굴 닮아서 이렇게 부드러운 거야. 자기가 더 부드러워. 아우씨
뭐야. 그래도 한참 좋을 때지. 그래도 첫 번째 손님인데 내가 잘 음식 맛있게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겠지? 오빠 여기 다 맛있어 보인다. 그치? 그러게. 우리 꽃님이는 뭐가 먹고 싶어? 오빠 내 이름 꽃님 아니야. 밖에서 부끄럽게 그렇게 부르지 말라니까. 너가 너무 꽃 같아서 그렇지. 자기야 뭐 먹을 거야? 꽃님이는 국수. 자기는? 그러면 사장님 여기 국수 하나만 주세요. 하나요? 왜요? 아유 하나면 돼요. 아 네네. 아, 다행이다. 국수는 쉬우니까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됐다. 국수 완성. 저기요 여기 왜 국수 하나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국수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빠 국수 너무 뜨거울 것 같아. 어떡해 어떡해. 아유 걱정도 마라. 내가 시켜주면 되지. 자 자 식었다. 아 우리 자기 오늘따라 먹는 거 더 이쁘네. 오빠 이거 어떡해. 어 면이 하나가 남았네. 어 그러면은 우리 둘이 같이 하나 나눠 먹으면 되지. 까르륵 까르륵 오빠도 참. 아니 그래도 저건 좀 아니 국수를 먹는데 뭐 이렇게 먹어 이 커플들이. 저기요 손님들. 예? 저기 죄송하지만 그 쪽쪽 소리가 너무 커서요. 도대체 뭘 하시는 거죠? 아니 그래서요? 어머 오빠 아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입 맞추는 건 그만하자고 했잖아. 쪽팔리기 이게 뭐야. 아유 자기 미안 내가 잘못했어. 저기요 아 그냥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쪽은 식당 일 하시니까 식당 일이나 똑바로 하시죠. 아니 그래도 공공장소에서 쪽쪽거리는 거 좀 그렇죠. 뭐 국수 먹는 소리도 아니고. 응? 국수 먹은 건데요 아저씨. 진짜 어이없어. 그러면 국수를 조금 조용히 드셔주세요. 진짜 아차, 오빠 알았어 알았어. 오빠 나 밤낮 떨어졌어. 아유 그럼 나갈까 그냥? 그냥 나가자 오빠. 그리고 여기 다시 오지 말자.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오케이? 가요. 나 저 여기 계산이요. 저 갑니다. 내가 좀 너무했나? 그래도 식당에서 이렇게 지나친 애정 행각은 좀 민폐지. 손님이 진짜 없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손님. 뭘 드릴까요? 일 먹던가? 제가 오늘 처음 와서 그런데 어떤 거 드릴까요? 아 새로 왔구만. 그래 생선구이 정식으로 주게. 알겠습니다. 아 손님 생선구이 정식 나왔습니다. 에이 생선구이 정식을 왜 갖다 줘? 나 초밥 달라고 했는데. 네? 이끼! 날 놓친 애 취급하는 게야? 아니 분명히 생선구이를 시키셨는데? 여기 할머니랑 나랑 얼마나 친한데? 다 잃어버린다. 나 알겠습니다. 그럼 초밥 주문 들어갈게요. 네, 좋아. 에이. 아이씨, 내가 잘못 들었나? 자, 여기 초밥 나왔습니다. 나 새우젓밥 달라고 했잖아. 네? 아니 할아버지 맨 처음에는 생선구이 그 다음에는 이거 시키셨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서비스가 이렇게 꾸리지 않았는데 말이야. 그러면은 진짜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새우 덮밥 새우 덮밥이요. 새우 덮밥 맞죠?
아이 마음 바뀌었어. 생선구이랑 초밥 줘. 네 손님, 여기 생선구이랑 초밥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이 맛있겠구만. 진짜 맛있게 먹네. 다 먹었어? 아 네, 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외상! 저기요. 응? 외상은 안 돼요. 아니 내가 여기 할머니랑 잘 알아. 외상! 딱딱딱! 옆집 춘식이 할매라고 하면 알 거야. 나 간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우 진짜 왜 이렇게 진상 손님이 많은 거야. 아이씨, 우리 엄마 평소에도 이렇게 맨날 식당 일 하시겠지. 고생이 많을 거야. 아, 그나저나 여보하고 애들은 언제 오는 거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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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왔어! 아빠 저 왕큼 벌레 잡았어요. 벌레 벌레 애벌레 세 마리 잡았어요. 어. 여보 괜찮아요? 지쳐 보이는데? 괜찮아. 그나저나 우리 엄마가 많이 힘들겠어. 식당 일하면서. 오, 언제는 그렇게 애 도와주기 오기 귀찮아 했으면서. 내 생각이 어? 짧았어. 아휴, 우리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으면 도우러 좀 올걸. 오늘 힘들었나 보네. 아들, 일할만해. 나 왔어. 이제 가도 돼. 낮에는 고마워. 식빵 봐줘서. 덕분에 허리 좀 피었지 뭐니. 어이, 엄마 아니 어머니.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지 몰랐어요.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제가 힘들 때마다 이제 회사 쉬는 날에 꼭 도와드리러 올게요. 설거지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할까요? 에잉? 아이고 갑자기 왜 그런데. 어머니 사랑해요. 얘들아 너네도 봤지?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란다. 부모님의 그런 효도를 알아야 돼. 따라와. 아빠, 여기 와서 또 양 박쥐도 잡았어요. 아 이걸 이래 그래 양파네. 양파 까고 이거 양파 까. 그리고 일로와 요루 일로와 요루는 일로와서 설거지해. 설거지하고. 아, 아빠가 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어머니 정말 사랑해요. 어머니는 정말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시던 겁니까? 어쨌든 우리가 최고의 음식을 만들게요. 어머니 오늘은 쉬세요. 제가 저녁까지 그냥 음식을 팔아버릴게요. 아이고 들어가세요. 나... 들어가세요. 아이고 여보 아이고. 우리 가족 오늘 어? 저녁까지 24시간 영업 한번 해보자고. 응? 어쨌든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항상 감사합시다. 그럼 여보. 안녕.